씨의 KBS 그리고 김용화 감독님이 무대로 오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세트를 보면서 다 같이 예 반갑습니다. 덕분에 주역분들입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설명군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도경수 씨. 네, 안녕하세요. 덕문에서 선우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희애 씨. 네,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엄청난 감명은 아니고요. 이렇게 일단 본능적으로 쪄 있는 역할이 아니면은 이렇게 촬영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몸을 좀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런 김희애 과정이지. 김희애 씨가 뭔가 예. 아니, 남자분들이 독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아주 막 너무 무섭게 해서 뭐 촬영 중에 뭘 먹는 입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고 그 식사 시간에도 사라져요. 그냥 사라지고 그리고 아침에 보통 모이면은 뭐 한두 시간 뭐 전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줄넘기 3천 개를 했다는 등 뭐 5천 개를 했다는 등 그런 전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쫙 빼서 막 얼굴이 반쪽이 돼갖고 나타나셔서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장난 아니다. 긴장하자 그러고 막 긴장하고 분발하던 이런 분위기 있었어요. 도경수 씨랑 같은 화면에 안 나온 걸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이렇게 투샷으로 나왔으면 아마 더 했을 겁니다. 아마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아, 3시간 뼈만 남게 나가가지고. 3시가 아니라 1시에 일어났을 거다. 도경수 씨와 투샷이 안 걸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진짜.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특히나 설경구 씨와 도경수 씨가 실제로 닮은 부분이 있어서 예, 두 분을 캐스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남다른 지금 두 분이 웃는데 인매랑 느낌이 얼굴 조금만 가까이 대보시겠어요? 욕 먹어요, 저. 에이, 무슨 말씀. 두 분. 이러지 마세요. 아니, 지금 우리 지천명 아이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두 분. 아이돌 지천명 아이돌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자님들 아이돌들의 만남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겠어요? 네. 박수를 받으며 자 설경구 씨 한번 가까이. 아 지금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설경구 씨와 도경수 씨는 이번 작품에서 함께해서 너무 좋았는데 함께하는 신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다음 작품에서 꼭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설경구 씨 맞습니까? 예, 그렇죠. 뭐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만나는 거 외에는 없었죠. 그래도 저는 다행히 그 도경수 씨가 찍어놓은 분량을 보면서 하는 장면도 있고 해서 좀 다행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다른 작품에서 좀 얼굴을 맞대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죠. 어떤 장르에서 만나고 싶으세요? 다음 작품. 장르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김영하 감독님께서 생각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 무조건 같이 간다? 네, 우주로 같이 가든지 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든지 무조건 같이 간다. 산속으로 같이 들어가든지. 도경수 씨는 만약에 다음 작품 선배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역할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냥 저는 좀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얼굴을 계속 같이 두고 할 수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다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서로 딴 생각하는 연기. 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